여러분, 안녕하세요. 딱지네 시골집입니다. 저희 집 대문 앞에 있는 아주 작은 화단인데요. 앞집에 계신 이웃께서 2년 전에 아주 작은 가지를 하나 주셨어요. 아마 매화 종류 같은데 제가 정확한 이름은 모르는데, 봄마다 이렇게 잎이 나오기 전에 꽃이, 봄꽃이 대부분 잎이 나오기 전에 꽃이 이렇게 많이 맺히는데요. 이 매화 종류 같은데 이것도 굉장히 아름답게 이렇게 꽃송이를 많이 매달아요. 오늘 엊그제 보니까 이렇게 피지 않았는데 날이 더워서 그런지 꽃이 활짝 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제가 좋아하는 제비꽃이 이렇게 군데군데 많이 피었네요. 제비꽃이 이렇게 많이 피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돌단풍이에요. 아파트 살때 돌단풍이 돌에 심어져 있는 화분, 돌 화분에 심어져 있는데 굉장히 예뻐서 구입을 했는데, 가을에도 이게 굉장히 예쁘게 물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샀는데 그 돌에 꽉찰 정도로 많이 번식이 됐어요. 겨우겨우 꺼내가지고 여기저기 조금씩 나누어서 심었더니 다른 쪽 화단에도 이 돌단풍이 지금 많이 피었거든요. 꽃을, 그렇게 꽃이 화려하지는 않은데 하얗게 펴서 소담스러운 그런 멋을 내는 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화려한 색의 꽃 보시고 이 영상 보신 여러분들도 꽃처럼 환한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딱지네 시골집이었습니다.